자,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월수금 방에서 대답을 못한 자 다섯 명이 처형을 당했습니다. 대답을 잘한 자 신분 상승이 있었습니다. 너네에게도 가혹한 형벌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여기 듣고 알았나?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동사의 태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동사의 태. 자, 대답하시면 귀족 드립니다. 태는 뭐 하는 것이라고 쌤이 정의를 했을까요? 한석찬. 태는 무엇이지? 태가 뭐죠? 선생님, 태가 뭐야? 가혹한 흥보를 받고 싶으니까 태가 뭐지? 자, 석찬 위험합니다. 우석현, 태가 뭐죠? 태 뭐? 뭐라고 쌤이 잡아줬지? 노건민, 태가 뭐예요? 동사의 동사의 형태 이지라. 박무진 얘기해 보시오. 주어가 동사의 동작을 하는지 그 동작을 받는지 단목지를 나타내는 동사의 형태. 쌤이 그렇게 정의를 내려드렸습니다. 박준혁 얘기해 보시오. 쌤의 문장이 그랬나요? 자, 태라고 하는 것은 주어의 동작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손이 안 보이게 필게 하란 말이야. 자, 그래서 태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능동태 그리고 수동태가 따로 있을 것이다. 능동태와 수동태. 능동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가 동작을 직접 하는 것이고요. 자, 수동태의 정의는 쌤이 뭐라고 남겼을까요? 한석찬. 주어 가로 문장을 시작했나 쌤이? 자, 유럽에는 이렇게 샘꼬챙이 넓게 올려가지고 사람을 여기다 띄워놨어. 그러면 중력 때문에 이게 점점 화통하게 되지. 이 형벌을 받으시겠나? 한석찬은 귀신 됐어. 우석현 얘기해보시오. 수동태는 뭐라고 쌤이 정의를 내려줬죠? 수동태는 뭐라고 정의를 내려드렸습니까, 김유나? 그래! 김유나 귀족입니다. 수동태라고 하는 것은 목적어를 주어로 설정하는 것이다. 석찬이 말하고 싶었어요? 아니지. 자, 김유나 부인께서는 다음도 알고 계시는지 한번 묻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동태는 목적어를 주어로 설정했기 때문에 동사의 목적어는, 목적어의 정의는 무엇이었습니까? 목적어의 정의를 뭐라고 소인이 했습니까?
그래, 동사의 대상이기 때문에 동사의 대상이 목적어가 됐기 때문에 동사의 대상이 목적어가 됐기 때문에 수동태는 주어가 동작을 당한다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자, 김유나 부인께서 잘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한석찬 귀신과 너네 백성들은 잘 들으라. 알았나? 자, 그래서 능동태와 수동태. 수동태는 목적어를 주어로 설정한 것이다 라고 얘기했었는데, 자, 그럼 우리는 태에 대해서 얘기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한번 적어 볼까요? 자, 루건민. 목적어가 주어로 설정됐으니까 몇 형식이 수동태가 가능하죠? 3, 4, 5 형식의 수동태가 가능해지겠습니다. 자, 그러면 목적어를 가질 수 없는 동사를 뭐라고 칭했습니까, 노관민? 자동사. 자동사다라고 칭했습니다. 그리고 우선 타동사다라고 얘기했었어. 자, 그러면 각각의 수동태들을 우리가 지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의 수동태들을 보도록 하겠다. 자, 주어, 동사, 목적어, 삼형식을 수동태로 바꿔볼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랬을 때 목적어를 주어로 설정을 하고 동사는 be 플러스 pp로 바뀐다. 그 다음에 주어는 by 플러스 행위자로 바뀐다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사형식 한번 바꿔볼게요. 사형식은 두 가지의 수동태 형태를 가져볼 건데, 자, 간접 목적어를 주어로 설정했을 경우 직접 목적어는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박무진? 전치사 뒤로 갔습니까? 전치사 뒤로 갔군요. 예전에 그 형벌은 신체를 훼손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조선에서는 유교적 이념에 따라 아주 숭고한 죽음이 있었어요. 그게 뭘까? 바로 사약을 받고 죽는 것입니다. 사약을 받으면 이제 임금이 계신 곳으로 절, 감사의 절 올린 다음에 마시고 죽었어요. 근데 어떤 신하는 이제 자기가 독으로 죽을까봐 이 사약의 성분인 비소를 미리 먹고 사약에 내성이 생겨서 사약 다섯 잔을 먹고도 안 죽어서 차라리 목을 베어달라라고 청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면 간접 목적어를 주어로 설정했을 때 전치사가 있었습니까? 죄인은 사약을 받들라. 자, 간접 목적어를 주어로 설정했을 때 직접 목적어는 그대로 내려온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I 플러스 행위자가 될 것이고, 자, 직접 목적어를 주어로 설정했을 때 박준영 어떻게 됐었죠? 전치사가 간접 목적어 되고 또 by 행위자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오케이, 이해되시나요? 괜찮아요. 신분 상승의 기회 있습니다. 오케이. 자, 양녀원. 오형식을 수동태로 바꿨을 때 보호는 어떻게 된다고 얘기했었어요? 보어는 어떻게 된다고 얘기했었지? 아직 그 잔인한 형벌을 안 말하고 있습니다. 보어는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말할 수 있는 사람이면 보어 어떻게 되죠?
녹음인 보호 어떻게 해야 돼요? 5회원씩 수동태로 바꿔요. 그대로 내려와요. 그대로 내려와요? 맞습니다. 그대로 내려와서 주격 보호가 되고 I 플러스 행위자가 된다라고 얘기했었어. 오케이. I 플러스 행위자가 된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자, 3형식을 수동태로 바뀌었을 때 몇 형식이 되었습니까? 우석현. 몇 형식이 되었습니까? 3형식을 수동태로 바꾸면 3형식을 수동태로 바꾸면 몇 형식이 되었습니까? 우석현. 2형식이요? 1형식이요? 자신있게 얘기해보세요. 1형식이요? 네. 1형식. 자, 한 번에 공격에 한 번 더 남아있어. 자, 지금 저 4형식의 간접 목적어를 수동태로 바꿨을 때 몇 형식이 되었습니까? 우선. 몇 형식이 되었습니까? 4형식 바꿨을 때. 3형식. 쌤의 공격을 다 피해 가졌습니다. 그러면 우석현도 신분상승. 자, 비조. 자, 대감께서는 그럼 이것의 형식도 말씀하실 수 있으십니까? 우대감께서는 나리께서는 요 몇 형식입니까? 끌어내야 되겠는데요. 자, 노건민 얘기해 보세요. 이거 몇 형식입니까? 4형식. 4형식이요? 자, 중국에서는 이런 형벌이 있었어요. 네, 가마솥을 팔팔. 3형식이요? 가마솥을 팔팔 끓여가지고 사람을 담가 끓여 죽이는 형벌이 있었다. 자,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팽형이라고 합니다. 팽형. 근데 너무나도 잔인하지. 그래서 조선에서는 어떻게 팽형을 했냐? 차이점은 요거예요. 그냥 미지근한 물 가마솥에 올려놓고 권민이가 들어갔다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유족들이 펑펑 울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왜? 죽었거든. 살아있는데 죽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예, 자그마한 집을 주고 울타리를 친 다음에 가시나무로 이렇게 불러놔. 나갈 수 없게. 여기서 가족도 못 만나고 햇빛도 못 보고 죽을 때까지 사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죽음을 선물하는 것이 조선의 팽형이었다. 자네는 중국식으로 선택하겠나 조선식으로 선택하겠나? 조선식으로 하겠습니까? 네. 노범민은 팽형을 당해서 귀신이 되었다. 부인께서는 저거 무슨 형식인지 아십니까? 네, 1형식입니다. 자, 그러면 박무진 5형식을 바꿨더니 몇 형식이 됐죠? 2형식. 2형식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결론, 쌤이 첫 단추 모의고사에서 엄청 그 강조를 했었는데 말할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저 형식들을 보고 말할 수 있는 결론이 무엇일까? 결론이 뭐죠? 형식이 바뀐다. 형식이 바뀐다라고 얘기했습니까? 쌤이 문장 하나만 기억하세요라고 막 강조했었던 거 있을 텐데. 힌트, 수동태는 이렇게 시작하는 문장이에요. 뭐요? 수동태는 타동사하고 자동사가 아니라고? 타동사를 자동사로 만들었다는 그런 천재적인 말은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강조했을까, 박무진? 수동태는 삐리삐리다. 자, 우대감께서는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나리께서는 기억이 안 나시옵니까? 자, 한석창 귀신 얘기해보세요. 몰라요.
자, 노건민 귀신 얘기해 보세요. 자, 김유나 부인께서는 기억하시는 게 있으십니까? 양영원 얘기해 보셔라. 여원이가 자꾸 쌤의 공격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데, 자, 유럽의 형벌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의 형벌. 유럽에서는 마녀 사냥이라는 게 있었는데요. 남자는 마인 사냥이야. 그래서 사람을 이렇게 세상 같은 데 가둬놓고 바다에 빠뜨려요. 그러면 마녀가 아니라면 가라앉을 거예요. 가라앉으면 어떻게 돼? 익사하죠. 근데 마녀라면 떠오를 거야. 그럼 어떻게? 이 떠올릴 사람 건져가지고 화형시킵니다. 어떻게든 살아남을 구멍이 없어. 자, 양영원은 귀신이 되었습니다. 양영 귀신 되었어. 자, 쌤이 수동태에 대해서 강조했던 게 있는데, 노건민 생명을 얻고 싶지 않나요? 뭐? 두 번 죽고 싶습니까? 목적어가 사라졌어요? 자,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수동태는 목적어를 가질 수 없다라고 얘기했잖아. 아니지. 수동태는 목적어를 가질 수 없다. 왜요? 사용식은 목적어인 거 아니에요? 쌤이 그래서 저 사용식이랑 자동사만 주의하면 된다라고 말을 덧붙이지 않았었나요? 첫 단추 모의고사 때. 자, 사용식은 굉장히 단어 개수가 적기 때문에 사용식은 그냥 제외하고, 그리고 자동사도 굉장히 적은 범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동사도 제외하고, 뒤에 목적어가 있는지 없는지로 태를 구분하라 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알았어. 사약 두 번 먹고 싶습니까? 자, 수동태는 뭐라고요? 목적어를 가질 수 없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알겠습니까? 우리 우대감께서는 조금 평민으로 강등될 위기에 처해 있으니 다음 질문에 대한 대답을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귀신 주제 수업에 집중도 안 하나?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인트로였고 본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능동태와 수동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는데, 주어가 동작에 동작을 하는 것인지 받는 것인지 이렇게 말하고 있어. 어딜 보고 계시는 거죠, 박준혁? 자, 포인트 11번 옆에 한번 읽어볼까요? 동사의 태는 주어의 의미 관계를 파악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는 해석으로 구분하라라고 얘기를 했지만, 인트로에서 말했던 그 규칙만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쌤은 그것을 목적어 규칙이라고 한다. 오케이? 목적어 규칙에 대해서 첫 단추 모의고사에서 배웠던 기억 나십니까? 소인이 그렇게 여름에 떠들었는데 기억나시옵니까? 목적어 규칙이요. 강등의 위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문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어. His work has been internationally recognized.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그의 작품은 국제적으로 인정했다, 인정되었다. 이렇게 해석으로 구분하는 방법도 있지만, 뒤에 목적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해석자 목적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PP 고르면 된다, 이거야. 간단하지? 이것이 목적어 규칙이라고 첫 단추 모의고사에서 얘기를 했었던 바를 너 귀신은 기억하시나? 기억해요, 못해요? 못해요. 사역보다 더한 형벌이 필요하겠군요. 자, His book The Visible Hand being awarded the Pulitzer Prize for History and the Bancroft
prize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어? 문장 왜 이렇게 쓰였지? 이거 말할 수 있는 사람 신분 상승 기회 드리겠습니다. 문장이 왜 이렇게 쓰였죠? 아직 신분이 정해져 있지 않은 박준혁 백성 무슨 문법인가요? 군사구문 그렇습니다. 군사구문이야. 군사구문. 자, 우리 박대감께서 아주 잘 말씀해 주셨네요. 자, 우리 화목표반은 양반다가 세 명이나 있네요. 김씨, 우씨, 박씨 양반 드립니다. 자, 왜 군사구문인지 귀신아 설명할 수 있어? 미자도 해. 주어 의미상의 주어 나와 있어. 주어가 다르기 때문에 살려 두었습니다. 그 다음에 being a what it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걸 future prize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제 분명 목적어 규칙에 따라서 목적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목적어 왜 있습니까, 우대감님? 부대감님 왜 목적어가 있습니까? 소인에게 설명을 해주시지요. 자동사요. 자, 무시지만이 몰락하였습니다. 자동사라니 사형식 동사 아닙니까? 사형식 동사. 오케이, 사형식 동사라서 목적어 있는 거고. 이럴 때만 암기하면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한석차 알고 있었습니까? 자, 여기 여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군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밑에 나와 있는 1, 2, 3, 4, 5번 지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아직 평민신분이야, 석현. 자, 1, 3, 4, 5번 풀어보세요. 부인께서는 구문 분석을 안 하시옵니까? 귀신, 빨리 구문 분석하세요. 어제 쌤은 구문 분석 실수해서 쌤도 형벌받고 죽었어요. 귀신인 상태로 수업했습니다. 다 하셨어요? 다 하셨어요? 다 했느냐? 자, 그럼 쌤이랑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offee beans. 커피 콩들은 pick are picked by hand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뒤에 목적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거 고르면 된다 이거야. 오케이. 틀린 사람 손들어 보시오. 없죠. 살벌한 수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still neither or first, making mate in English, England 이렇게 말하는데 목적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럼 뭐 부를 거예요? 오케이. 자, 그다음 I heard her story is making me mate into a movie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그녀의 이야기가 만들고 있대, 만들어지고 있대, 영화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목적어 있나요 없나요? 자, 다음 all the films have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박대감님 오래 수일치하는 것입니까? 더 film에 하는 것입니까?
이유는 무엇입니까? 옳은 옳은 함정사 것보다 더 자세하게 얘기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아는 사람 혹시 왜 띄움에 수일치를 해야 되는 것이죠? 아, 석창귀신 알아요? 그러니까 그것의 어법적 원리쌤이 강조했던 게 무엇이죠? 그래요. 수량 부분 표현 뒤에 오브 뒤에 수일치하라라고 얘기해줬습니다. 자, 여기 적어볼게요. 수량 부분 퍼센트 분수 뒤에 오브 뒤에다가 수일치하라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자, 명예 회복이 있겠다. 자, 일반 백성으로 상승하셨습니다. 뭐 벌써부터 귀족을 꿈꾸고 있나요? 자, 그래서 all the films, 모든 영화들은 have produced, been produced by professional filmmakers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뒤에 목적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수동태 쓰면 되고 breakfast and parking, 식사, 아침 식사와 조식과 주차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밤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목적어 없지? 똑같이 PP 골라주시면 됐나. 이해되셨죠? 하품했습니까? 더 잔인한 형벌이 필요한가? 행형보다. 자, 그럼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동태 명사구조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 아까 박무진 백성이 얘기했었던 것이다. 뒤에 명사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점이에요.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 책에 한번 보시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4-5문형 4형식, 5형식의 수동태 뒤에 목적어가 나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 4형식 동사가 수동태가 되면 목적어가 등장할 수가 있고 자, 5형식 수동태가 되면 명사인 목적어가 도어가 등장할 수 있다라는 점이에요. 오케이. 자, 그럼 4형식이랑 5형식 구분하는 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4형식과 5형식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대감님? 소인이 말한 바를 말씀해 보시옵소서. 주격보어가 있느냐 없느냐? 뒤에 저 명사가 주격보어일 수도 있잖아요. 저 명사의 속성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해석해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백성 얘기해 보시오. 아, 네, 대감님. 네, 거의 근접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알고 있었나, 박백성? 알고 있었나요? 티아나까지 씌워드립니다. 티아나까지. 자, 전하께서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하께서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구분하는 방법은 이렇게 자, 주어랑 목적어가 별개의 것으로 해석이 된다라고 하면 사형식이다. 그리고 주어를 설명해 줄 수 있다면 오형식으로 판단해 주시면 된다. 자, 우리 노기신께서 노기신 자넨 알고 있나? 이해할 수 있겠나? 얼른 메모하게.
누군가를 만나 자 여러분 앞에 보도록 할게요 2 years ago 2년 전에 세미나 같이 볼 건데 I precious surprise gift by Tom 이렇게 말했어요 자 Tom에 의해서 선물을 줬습니까? 선물을 지어줬습니까? 선물을 받게 되었지 그래서 수동태를 쓰게 된다 라는 것이고 자 캐비지 캐비지가 뭘까 캐비지 양배추 전학께서 모르는 것이 없어 네, 양배추 양배추인데 이제 양배추가 왜 양배추일까 서양배추라서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배추는 영어로 어떻게 하게요 Chinese cabbage라고 얘기해요. 중국 거라서가 아니라 이렇게 있으면 예전에 중국을 통해서 와야 되잖아. 그래서 이 동양의 모든 배추가 중국 이름부터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있어. 일본에서 씨앗이 있었던 참외가 한국에서 너무 먹다 보니 코리안 멜론이라고 알려져 있어. 코리안 멜론이라고 알려져 있고 근데 이 차이니스 캐비지에 너무 화날 필요는 없어요 왜냐? 중국이 어떻게 했었지? 모든 게 자기 거라고 우긴 적이 있었죠 뭐 베트남 것도 우리 거, 한국 것도 우리 거, 일본 것도 우리 거 이렇게 했어 근데 레알 중국 음식인 탐으로 지금 외국 틱톡에 뭐라고 지금 알려져 있는지 알아요? 한국 과일 캔디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우리나라 탕후루 유행하니까 틱톡 애들이 너무 탕후루 먹어서 한국 음식인갑다 하고 있어. 탕후루 중국 거인 거 처음 알았어요? 네. 우리나라 건 줄 알았어요? 처음에. 이름이 탕후루인데? 네, 탕후루. 한자 말인 줄 알았어요? 네. 한자 말인 줄 알았어? 역시 귀신다운 생각이군. 자 그래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중국이 이제 레알로 자기 거 맞는데 자기 거라고 주장해봤자 이제 통하지도 않게 되었다. 일본도 한번 볼까? 일본의 주장. 얘네는 현지화하면 다 자기 거래. 현지화하면 다 자기 거. 그래서 우리나라 김치 있지. 근데 이제 일본식으로 간을 좀 바꾸고 이제 했으면 김우치는 일본 거다 이렇게 주장하고. 이제 포르투갈의 템포라 생선 튀김이거든. 자기네가 이제 현지에 맞게 다 튀겼으니까 템푸라 지낼 거다 이렇게 말하고 우리나라식으로 치면 뭐야? 프랑스의 마카롱이 맞는데 우리나라 어떻게 먹죠? 뚱카롱 해먹잖아. 현지화했으니까 마카롱 한식이 맞습니까? 아니야 맞다라고 해야지 일본 사람처럼 이제 뚱카롱 한식이에요 뚱카롱 만약에 피자에 김치 올려 넣어서 한식이야 알았어 피자에 김치 넣어서 구워서 한식이야 그럼 김치 피자 탕수육 뭔데 한식이에요 김피탕 맞지? 김치 피자 탕수육 한식이에요 치즈 닭갈비 한식이에요 치즈 한식이요 그렇게 주장하고 다닙시다. 알겠죠? 자, 그래서 형식에 따라서 바꿔낼 수 있는데 봐봐. 자, 나랑 나는 귀중한 깜짝 선물이야. 이런 자의식 과잉도 없지. 자, 이것은 별개의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석할 때 아, 사형식이구나 라고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아니, 사형식에서 왔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된다. 오케이? 다음 cabbage. 양배추는 is so rich. 영양적으로 매우 풍부해요 소대품은 자 그래서 그것은 부르고 있다 불리고 있다 남자의 가장 친한 친구다 라고 불리고 있다 어디에서? 채소 왕국에서 이 지랄 야채 불합리하나 채소 왕국에서 남자의 최고의 친구라고 불리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서도 판단하는 건 이 캐비지가
최고의 신고 될 수 있게 속성을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에 아 오형식에서 왔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 사형식 그리고 명사를 취하는 오형식 같은 경우에는 틀릴 때마다 암기해 주시면 되겠지만 이 교재에 친절하게 설명이 되어 있죠. 그래서 숙제하면서 한번 암기해 주시길 바랄게요. 숙제하면서 한 번씩은 암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해되셨죠? 됐습니까? 자, 1, 2, 3번 지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귀신 고무무사 하라니까 귀신 고무무사 다 했어. 자 보겠습니다. 자 we invitation 이렇게 말하고 있대. My sculpture to the opening of exhibition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우리는 초대를 했어요 초대를 받았어요 초대를 받았겠지 초대를 받았습니다 자, 이랬을 때 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건 뭐야 우리는 초대장이 아니기 때문이야 알았어? 우리는 초대장이 아니야 조각가로부터 초대를 받아서 어디에 전시회 오프닝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People in many Asian countries 아시아의 아이고 AM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실수 아니에요. 쌤 무차용 당할 뻔했네. 자 아시아의 많은 국가들은 considered elephant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그러면 symbol 이렇게 말해야 되겠지. 자 그러면 능동태로 써야 된다. 자 이거 낚시여서 틀린 사람 흔들어 보시오. 없어? 너 consider 몰랐어? 너 잘못 골랐네. 노건미는 팽형에다가 이게 있어요. 이제 저승가 조선 시대에는 이 내세에도 관여하려고 했어. 그래서 죽어서 좋은 곳 가려함 했는데 그 내세를 파괴하는 방식이 뭘까? 죽은 시신을 꺼내서 다시 한번 죽이는 거. 그것을 뭐라고 부르죠? 구관참시라고 하거든요. 관에서 시신 꺼내가지고 목을 차라는 형벌입니다. 노건미는 팽형으로 사망을 했고 구관참시까지 당했어요. 지금 무지성으로 지금 수동태 고르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노건미는 내세에서도 파괴됐기 때문에 소멸했습니다. 넌 소멸이야. 자, the Republican candidate, 그 공화당 후보자는 governor, 플로리다의 이제 주지사로 당선이 됐어. 당선이 됐습니다. 쌤은 두 번 실수니까 쌤도 죽을게요. 쌤은 그래도 고고하게 죽. 교수형 근데 이제 사람들이 많이 무서워하긴 했는데 한 방에 죽을 수 있어서 꽤 인도적인 형벌이었다라고. 근데 이제 안 끊어지면 안 되는데 이렇게 발 딱 떨어지면 목이 착 되면서 한 번에 착 갑니다. 별 얘기를 다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구분 분석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도 봐봐 캔디데이트 이 후보자가
주지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보호로 판단할 수 있다 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다. 알겠죠? 자, 수동태로 만들 수 없는 자동차는 잠깐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